네, 부동산 경기 침체로 도내 아파트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 시내 한 아파트 매매가가 한달새 1억 원이 올랐습니다. 네, 분양 전환을 앞두고 의도적인 집값 띄우기라는 의혹이 일면서 행정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분양 전환을 앞둔 제주 시내 한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으로 이 아파트의 거래 금액은 지난 5월 5억 원에서 지난 6월 6억 2천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한 달여 만에 실거래가가 1억 2천만 원 급등한 겁니다. 이로 인해 분양을 앞두고 고분양가 책정을 위해 평소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가 이뤄진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세 조작을 목적으로 고가의 거래를 신고한 후 계약을 해제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통 급매물일로 거래됐던 시세는 5억 정도에서 5억 초반 정도에 거래가 됐었고, 일반적인 거래는 한 5억 중반 정도에 거래가 됐었어요. 올해까지도 6억 이상의 거래가 갑자기 뛰었다는 거는 조금 의심스럽기는 합니다.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자칫 고분양가로 내집 마련이 물거품 될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면 이제 엄청난 이게 저참 큰일이죠. 저희들 같이 예, 서민들 입장에서는 금리도 많이 오르고 대출받기도 힘든데. 이처럼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는 집값 띄우기 의심 사례가 확인되면서 행정당국이 관련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제주시는 부동산 불법 의심거래에 대한 조사와 함께 중개업소 지도점검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실거래가를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가 있어서 이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사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이심 거래를 지속적으로 조사해 나가겠습니다. 집값 띄우기 정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집 마련을 꿈꿔온 무주택 서민층의 허탈감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